독립 주지 시각입니다. 원근거리에서 이렇게 많은 대중들이 운집해서 차기 총무원장 선출에 지대한 결과를 돌출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두 분 후보자님 더불어서 성관리위원장신 부산 근성이 성관 유원 성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해 올립니다. 모쪼록 지금 첫 출발로 상암사가 정견 발표가 진행이 됩니다만은 오늘 참석하신 선거인단 여러분들께서 잘 경청하시고 좋은 결과를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총림에서는 당장 스님께서 두 분 후보자 스님을 위해서 격려의 말씀과 더불어서 격려금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달을 할 수 있는 이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한국불교 태고종 창종 70년입니다. 1970년대 창종이 됐고 선암사가 1954년부터 분쟁을 휘말리게 돼서 군사정권 1962년도에 불교재산관리법이 발효가 돼가지고 정확히 보정은 69년 6개월 만에 어제 선암사는 한국불교 태고종 선암사로 등기가 발급이 됐습니다. 69년 6개월 만입니다. 69년 6개월. 참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또한 재벌보살님의 가호성력과 우리 선조사 스님네들이 피땀 흘려서 수호해왔던 이 선암사의 도량이었고 또 우리 천종도 스님네들이 애정을 가지시고 똘똘 뭉쳐서 선암사를 수호한 인연이 깊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듣기 붙은 걸 딱 받고 우리 담장 스님 펑펑 우리셔버립니다. 마음에 저는 조금 안 울었습니다. 아무튼 너무너무 좋은 어제였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선암사는 한국불교 태고종이라는 명칭으로 세세생생 면면이 수행의 도량을 해서 열심히 잘 태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드립니다. 원거리를 불사하고 오늘 우리 총원장을 선출하는데 많은 스님들이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승생활을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만은 오늘과 같이 많은 스님네들이 관심을 갖고 차기 총원장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오늘 이렇게 원거리에 저렇게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어떤 총무원장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서 우리 종단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암사에서 이 두 분에게 격려금으로 금 일봉씩을 준비했습니다. 아무쪼록 두 분이 설령 누가 총무원장이 되시더라도 서로서로 돕고 우리 종단을 더욱더 발전해 집사하는 그런 의미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전단이 끝난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커다란 박수로서의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황기생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드립니다. 또한 큰 박수를 해서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장이 되시더라도 여러분들은 많은 협조를 해서 앞으로 용안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 그 28대 총무장 큰 스님을 모시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모여주신 여러 정도 스님 여러분 감사드리며 천사만을 무색하게 만드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원건 각시에서 이렇게 본 종단의 차기 행정 수반을 뽑는 선거 입후보자들의 중책과 정견을 듣고자 함께 해주신 선거인단 및 종도 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5대 26대 본 종단은 큰 혼란과 총무 원장 탄핵이라는 커다란 급류를 맞이하였었고 종도의 의지가 종단을 살리는 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20대 총무원장이신 호명 스님의 안정적인 종단 운영으로 26대 평대원 집행부가 벌려놓고 종단하지 못한 많은 빚과 문제들을 하나씩 정리해가면서 임기를 마쳐가고 있습니다. 27대에 종단의 안정을 취했다면 28대에는 움츠린 만큼 멀리 뛸 수 있는 집행부가 되었으면 하는 게 소납의 바람이고 우리 종도님들의 바람일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과 11일 2차 정경 발표를 통해 당쟁이나 편먹는 모습이 아닌 종단의 미래와 비전을 보일 수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래 본 선관위원회의 업무와 선거 집행에 대해 많은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본 선거관리위는 후보자 적부심사에서 한치의 사심이 들어가지 않고 정법에 의해 또는 관련 판례에 의해 선거를 관리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알려드린 바이며 추후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에 의문점이 있으신 분들은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정식 문제를 제기해 주시길 고지해 드립니다. 의도적인 악성 논어나 근거 없는 말로 본 선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아주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두 후보자님 일반 상진스님과 이번 성호스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종단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셔서 4월 18일날 투표일에 마음을 담아 투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부산 보시겠습니다.